제56회 제주도민체육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서귀포시 일원에서 개막됐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3년 만에 대면 경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현장에 이따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표산면 청년팀의 축구 맞대결. 패스를 받아 차올린 공이 골망을 가르자 환호성이 터집니다. 맑은 가을 날씨에 응원 나온 마을 어르신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핍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밖으로 나왔다는 자체가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함께 이제 저희 팀을 응원하는 그 자체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또 다른 경기장에서는 장애인부 학생들의 육상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친구들과 한 마음으로 끝까지 역주를 펼칩니다. 1등 해가지고 기분도 좋고 완용이랑 같이 와서도 좋고요. 뿌듯합니다. 1등에서. 화려한 개막식에서는 장인이 만든 제주 옹기에 성화가 힘차게 타오르며 대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코로나19로 2020년에 대회가 취소되고 지난해에는 축소 분산 개최됐다가 3년 만에 대면 경기 방식으로 정식 개최된 겁니다. 이번 도민체육대회에는 50개 종목에 1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선수들은 도내 74개 경기장에서 학생과 장애인, 읍면동과 동호인 클럽부로 나눠 기량을 겨룹니다. 작년에는 규모를 축소하여 종목별 경기로 열렸던 도민체육대회가 올해 개최 시기를 달리하여 정상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 최대 스포츠 잔치인 이번 도민체전은 모레까지 사흘 동안 온 섬을 스포츠 열기로 달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